오늘은 제가 라메트릭 타임스라는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된 그런 시계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제품이에요. 저 같은 유튜버가 꼭 가지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타이머 기능, 라디오 기능, 그리고 날씨를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가장 기대하는 유튜버 구독자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바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상자를 보면 이렇게 시계 모양이 있고 상자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없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또 열어보면은 오, 상자 열어보면 이렇게 네모난 시계가 바로 있어요. 안에 더 구성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킥스타트 가이드와 함께 인포메이션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 충전 어댑터가 있는데 충전 어댑터는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사용하는 국가 스타일에 맞춰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시계 크기를 보면 제 한 뼘이 아주 조금 넘는 사이즈로 탁상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무광 느낌으로 사실 외관은 크게 특별한 점은 없고요, 아래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요, 이 미끄럼 방지 패드 때문에 크게 흔들릴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빛 센서가 있고, 그리고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 선택, 이전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은 라메트릭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전원 단자와 함께 3.5파이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뒤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꼽으면은 오, 라메트리오 라고 하면서 전원이 들어와요. 지금 뭔가를 찾는 듯 하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볼게요. 이 라메트릭 타임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설치된 라메트릭 타임을 들어가면 로그인을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이 라메트릭 타임스와 동일한 와이파이를 접속해야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 떴어요. 4시 57pm 이라고 시간이 뜨네요. 화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라디오, 그리고 날씨, 시간이나 스탑워치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네요. 잠시 앱 기능을 설명드리면은, 라메트릭 타임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계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밝기나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기능을 아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시계, 날씨, 라디오, 스탑워치, 타이머 기능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로 가면은 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유튜버 구독자 수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추가해볼게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과 연동을 시키면은 아, 이렇게 바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5200명이라고 뜨게 되는데, 예전에는 구독자 수를 한 명 단위로 볼 수 있어가지고 더 신기했었는데, 새로 바뀐 유튜브 정책에 의해서 10명 단위로만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한 명 단위로 구독자 수가 늘어났다면은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10명 단위로 늘어나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촬영을 계속하면서 기다려도 10명 단위로 늘어나진 않네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 외에도 플러스로 가면은 뉴스를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SNS를 아주 많이 하는 분들에게 딱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네요. 좋아요와 팔로워를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신기해요. 좋아요나 팔로워가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화면이 넘어가게 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한 기능만 고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정해서 사용해보려고요. 아마존 가격으로 199달러 정도에 판매 중인데요, 혹시나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SNS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하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 시계 용도나 호기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